그래도 삶이 내게 주던 그답지 기내했던 뒷부분인 건 그럴 때마다 난 돌속에 나에게 물어봤지. 내가 뭘 잘못했지.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많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. 내일도 뭐래. 한국의 유명한 노래입니다. 모르시는 분 있겠지만 제 노래 아니에요. 목도 안 풀렸으니까 봐줍시다. 하지만 그러면 안 돼. 주지 않지만 안 돼. 세상이 주는 대로 나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내 받기만 하면 모든 모습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지는 용이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숙지 마라
거기에 지하철 안에 있는 매체에 CCTV도 없고 경비 아저씨한테 안 걸리니까 거기서 내가 노래하려고 했는데 어떤 애가 바이올린 키고 있었지. 헤이 넌 누구냐, 내 자리에서 왜 바이올린을 키냐 했는데 같이 하자고 조언을 했는데 걔는 나보고 한숨도 생각도 하지 않고 싫대. 내가 말했지 헤이맨, 왠지 모르지만 일단 번호라도 줘봐. 언젠가 연락할 때가 다시 생길지도 몰라. 한 2, 3주 뒤에 행사가 나타났을 때 한 곡만 같이 해달라고 했을 때 걔는 또 싫대. 자 5만원 줄게. 그래 형 알겠어 지금 할게.